여기는 지금 배터리가 없는 방입니다. 방은 좀 작아 보이죠? 작아요. 작으니까 작아 보이는데 작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. 건물 연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한데 지금 여기 뭐 바닥을 새로 한 것 같고요. 옷장이나 책상은 새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냉장고도 새 걸로 바꾸신 것 같고 에어컨은 새 건지는 새 거 같기도 하고 새 거 같아요. 새 거거나 아니면 산 지 얼마 안 됐거나 에어컨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네요. 지상층이고요. 전세 4천입니다. 전세 4천. 화장실은 이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창문은 있네요. 여기 옆에 공간은 뭐지? 보일러실 같아요. 여기 옆에 조그마한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보일러실. 근데 뭐 공간이 크지는 않은 편이고 방도 좀 작고 화장실도 좀 작고 근데 화장실 창문은 있고 전세 4천으로 나왔습니다. 대출은 안 되고요. 전세 4천. 여기서 이렇게가 2m60이고요. 여기 냉장고에서 그러니까 싱크대 튀어나온 데서 저희까지가 3m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방이 와 막 크다 이건 아니고요. 그냥 짐이 좀 뭐 간소하신 분, 짐이 많이 없는 분 중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단점일 수 있지만 4천으로 지상층, 그리고 역에서 멀지 않습니다.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지상층입니다. 그래서 짐 적고 나는 전세금이 쌀수록 좋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. 여기도 앞에 채광은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건물하고 골목이 있어서 불을 꺼도 이렇게 지금 불을 다 꺼도 전혀 이렇게 많이 어둡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방이 작으니까 그냥 이 옷장하고 책상을 아예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전세 4천으로 지상층. 관리비는 11만원입니다. 11만원에 이렇게 비싸냐 할 수 있겠지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전기, 뭐 가스, 인터넷, 수도 다 포함해서 11만원입니다. 그래서 짐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